다행히 찍는 맛이 있을 것 같아. 나 한국인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고기 먹을 때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김치 사발? 근데 맛이 좀 밍밍하던데, 나 먹어봤는데. 여기 호주에서는 좀 밍밍. 이거 한국에 안 팔지 않아? 아, 형 모르시구나. 모르겠어. 팔지 않아? 형 안 고르세요? 라면 하나 골라. 나는 지금 왕뚜껑 먹을까. 뭐 먹을래? 컵라면? 고기 먹을 때 하나씩 이렇게 하려고. 뭐 샀어요? 고기, 고기랑 낚시할 때 하나 이거 들고 와요. 밥이 이거 고기랑 이거밖에 없어. 고기만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라고. 고기랑 이제 컵라면 하나 사서 고기랑, 라면 먹고. 그리고 알지 같은 데 가서. 아, 풀떼기 먹을 거면은 풀떼기 먹어? 어, 풀떼기 먹죠. 양파랑. 쌈장 가져올 거야. 양파 좀 하네. 회식할 때 혼났잖아요. 우리 들어와 야채 시켜가지고. 풀떼기 먹어야지. 고기만 먹으면 물려. 난 요거 먹을래. 나는 작은 거 하나 먹을래. 그래. 거기 뜨거운 물 있어요? 아니 이제 집에 들었다가 보온병이랑 좀 챙겨와가지고 쌈장이랑 좀 챙겨가야 돼. 형 왕뚜껑이? 아, 나 그냥 이거 먹을게. 왜요? 이게 맛있을 것 같아. 그냥 클래식. 저 빨리 들어와. 아닌데 별로 걸리는 게 없어. 걸리는 게 없어? 그럼 너도 이거 해. 그래, 그냥 그거 해. 통일해. 싫은 건 있네. 끌리는 건 없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추천해 줄게. 근데 진짜 기막하다. 취향이 확실하네. 딱 일본 라면이잖아 그거. 죽 같은 거 오다 이거. 그 고민 끝에 진짜 죽 같은 거 오르네. 이거 먹어볼래 형. 버릴 것 같은데. 인사하네? 야, 안녕하세요. 다시. 안녕하세요. 다시. 안녕하세요. 이거야, 양파까지만 하자. 양파 손질된 거. 손질된데. 여기 말고 없는 거 아니에요, 야채? 손질된 게. 아, 한국 그냥 에스마트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빠할 텐데. 에스마트 또 가면 풍기입니다. 세 번째인데. 처음에 우리 그냥 쌈장 사러 왔다가 두 번째 컵라면 사고. 쌈장은 안 사고. 이거만 할까? 이거만 해. 김치? 아, 음료수. 음료수 형. 음료수 그거 우주 집에. 콜라 먹으면 되잖아. 맥주. 맥주 당연히 집에 있어. 맥주 우리 집에 있어. 뭐 다 들려? 언제 가? 술 안 먹지. 내일 가요? 우리? 안 먹으면서. 저 맥주 한 캔은 뭐 마시죠? 맥주 한 캔 정도 먹을 거면 사서 먹어도 돼. 한 7캔씩 때려 먹을 거 아니냐?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 내려가야지. 어, 민수 씨. 아니. 어, 민수. 왔니? 연봉 1억이잖아. 아, 6천 남다. 개그맨. 산이가 노래 부르지 말래요. 지금. 계속 부르는데. 너와 나는 행복해. 뭐 찍고 있으면 뭔가 못하겠어. 괜히 수줍어하잖아. 유튜버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걔네도 다 처음에 다 그렇게 한다니까. 수줍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어, 유튜버들 보고 말 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속으로 막 와 씨발 내가 저거 해 내가 해도 저거보다 잘하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형 왜요? 형이 더 잘할 수 있어요. 뭐 잘할 너 잘할 것 같아. 외노자에 대한 거를 이제 한번 해볼까.
걸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해봐. 근데 그거 너무 많아요. 그것도 컨텐츠가. 많으면 좋지. 호주 워홀 아니 하는 사람들이. 아 하는 사람이. 네. 그거 이미 내도우셔. 그리고 너무 단기성이에요. 그러니까 막 2022년도 호주 워홀은 어떤가 이러면 막 아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뭐 어떻게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된다. 나라타도 그렇게 안 해. 조회수 더 이상 안 올라요. 조회수 오르려면 이제 낚시하다가 산이가 물에 빠졌는데 상어 나오고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나 모자 여기서 산 거야? 뭐요? 홀로. 아니요 한국에. 그러니까. 무신사. 무신사. 뭐였어 샀다? 무신사 무신사. 아 무신사. 폴로인데? 무신사 편집샵이야? 예. 네. 야 거기 다 있어요. 웬만한 브랜드. 나 옷 같은 걸 잘 몰라가지고. 케이마트 탑라이드에서 가봤어. 어딘지 알아? 어딘지는 알죠. 케이마트. 어, 내가 주차장에 내려주면 갈 수 있지. 고르고 있어. 저 호주 처음 왔을 때 케이마트 어. 그 말로 누구한테 들었거든요. 뭐 한국 건 줄 알았어. 케이마트 케이팝 아. 코리안 하듯이 코리안 마트. 막 제가 그 한국 거 충전기 재가 없어가지고 그거 사러 갔는데 혹시 이거 그 한국 거 어딘지 아냐고 막 한국 거 무슨 볼트 쓴다 220인가 뭔가 그거 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maybe you should go to Kmart 이런 거야. 그래서 어 이 새끼 내가 한국 사람이라서 이걸 추천해주나. 대표가 한국 사람이에요. 진짜? 아 진짠 줄 알았네 씨. 너무 당당하게 말하네. 그렇듯 하죠. 방금 좀 병신 같았어. 그 말을 믿는다는 게 씨. 3개월 된 애 말을 10년 살았는데 씨. 형 저 L은 뭐예요? L은 저거 그러니까 필기만 본 애들. 아 그래요? 어 필기만 붙은 애들. 근데 운전해도 돼요? 그 대신에 저 L자 붙이고 운전하려면 옆에 풀 라이센스 가진 사람이 있어야 돼. 앉아 있어야 돼. 아 풀 조수석에. 어 조수석에. 다 뚫은 애들. 어 조수석에. 그러니까 일반 면허증 가진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 혼자는 못해. 그러니까 막 그 그린피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죠? 안 돼. 풀 라이센스. 형은 풀이죠. 그린피스. 나는 L부터 다 땄지. L자 다음에 빨간 피거든. L자 하고 몇 개월 이상 또 해야 돼. L자 빨간... 하고. 우리는 빨간 피를 가지긴 했지. 몇 시간 해야 돼? 100. 어, 자꾸 이상한 소리 옆에서. 그, L자 하고 한 160시간인가? 로그북을 작성을 해서. 나는 얘가 빨간 피를 갖고 있다 그래서. 아, 국제면허증 갖고 있으면 빨간 피로 되나보다.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낚시 잘하네. 블러드. 개소리 하는 것 같구나. 이거 애기들 거 아니야? 12불? 근데 이걸로도 잡을 수는 있잖아. 에이 집에서 노는 거야. 아 그래? 39불. 어? 이거 괜찮아 보이지 않아? 29불. 어? 20불. 맞아? 이거 너 취향으로 골라봐.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낚시계 최연소 중신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고 계십니다. 낚시에 대해 죽도 모르면서 고르는 척 지리게 하고 있습니다. 은근히 좀 가격이 나가는데? 저 김 선생님? 혹시 낚싯대 고를 때 중요시 봐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낚싯대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이 디자인이죠. 아무래도 네, 이거는 기능 같은 네. 거는 중요하지 않나요? 기능이요? 예. 기능은 두 번째고요. 아, 두 번째니까. 네, 우선은 어떻게 얼마나 예쁜가. 간지. 네. 아. 얼마나 낚시 어? 할 맛이 나는가. 낚시 안 해봤죠? 아니
근데 근데 문제는 여기 간지라는 것도 안 파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마음에 드는데 뭐 뭔지 모르겠어. 그겁니까? 네 이겁니다. 이게 이제 1976년대 미국 네이비 실이 사용하던 네, 아까 유튜브 유망주라고 하셨는데 존나 재미없었어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아, 너 근데 진짜 그거 살 거야? 나 이거 사면 안 돼? 이걸로 하면 낚시가 안 되나? 낚시가 안 돼요. 요거는? 야,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생각보다 많이 비싼데? 그때 좀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이거 끝이야. 어, 이거. 39불. 괜찮은 거 아니야? 39불. 난 46불 사고 싶어. 39불. 앞자리 3일대 사고 싶어, 난. 어, 야, 이거 괜찮지 않아? 29불이야. 어, 이거 진짜 괜찮지 않아? 나는 고른 것 같아. 29불? 어. 그거. 아 그거 살래. 얘가 똑같은 거 아니야? 좀 더 큰 건가? 아 이거 존나 큰 건데? 20불인데 그건 낚싯대가 아니고 야 이거는 이거 이거는 짝대기만 69불이야? 이거는 어떤 경우인가요? 그거는 이제 절대 안 부러지는 엑스칼리버인가요? 아니 내가 진짜 낚시를 몰라서 그런데 이것보다 이게 더 좋아 보이지 않아? 아니 이것보다 이게 더 좋아 보이지 않아? 그건 낚싯대가 아니에요. 이거? 네. 그건 뭔데 그러면? 그냥 고정해 주는 거예요. 고정해 주는 거. 낚싯대 고정해 주는 거. 우리는 고정하는 거 필요 없어? 없어요. 왜? 손이 있는데 건강한. 아우 씨. 나이 때리려 했어. 자기를 주인을 못 알아봤네. 그럼 너를 안 받아들였다. 검은 사월이에요. 검은 사월. 약간 이거 뭔가 쌈마이가 나온다 지금. 아까 얘였나? 29불짜리. 오케이. 이거 일단 하나 킵. 29불? 응. 나 이게 뭐 얼마인지 궁금해. 내가 찾아볼게. 뭔가 싼 거 같은데. 이런 게 아까 그것처럼 존나 의외로 비싸지 않을까? 뭐 찾는겨? 어? 나 보자. 뭐 찾았어요? 어. 대형이 형 전화 안 받아가지고. 아. 근데 그거 없으면 못 하잖아. 돌멩이. 맞지? 아니면 미끼 파는데 그거 팔지 않을까? 그럴 듯. 그치. 그거는 사람들 잘 끊어먹고 항상 그러니까. 낚시 포인트 있는 데면. 저 캠핑 쪽에 없어요? 어. 또 내가 못 찾는지 알지? 응. 낙가오리 같은 데. 소리 멋있다. 형, 네 낚싯대는 샀는데 그 약간 갈고리 같은 거 사야 돼요? 네. 그냥 근데 저희 그냥 하나 샀어요. 하나. 다른 거 좀 마땅한 게 없어서 같이 나눠 쓰려고요. 네. 어디에요? 네. 아까 내렸던데? 네.
오케이. 아까 내렸던 데에서. 오케이. 네. 스몰. 그래, 뭐야? 너무 군발인가? 투 스몰 아니에요? 그치. 여기도 그밖에 안 파네. 그래, 뭐야? 해병대인데? 해병대는 이렇게 그지 같은 거 안 써. 버그집 같은 거 쓴다. 아니, 해병대에서 줬을 거 아니에요. 나 안 가져왔어요, 호주. 필수템인데. 그러게, 훔쳐. 어때? 안 작아요? 넌 궁신 같은데, 어떡하지? 나 이런 걸 말했던 게 아닌데. 아이씨. 화가 아니, 너무 작아 보여. 아니, 아니, 여기 키즈예요, 형. 그러네. 거의 70-10이네. 여기 존이, 키즈 존이에요. 아니, 여기 말고 안 파. 물어봐, 물어봐. 왜 이렇게 많이 빤 햇? 어. 정글, 정글 햇? 근데 나 대가리가 작아서 키즈컷 써도 되긴 하는데 간지가 안 나잖아. 빨리 물어봐요. 지금 이제 재영이 형 와가지고. 아, 재영이 형 왔어? 이제 오는데. 어, 가면 돼, 이제. 아, 주차하면 돼? 아니야? 한 건 아닌데. 크리스마스. 오. 찍었다. 기분이 안 좋네. 선생님, 뭔가 이거 잘 어울린다, 형. 유니폼. 나? 응. 약간. 저 까면서 그런가? 조규성. 여기까지. 아, 이거는 패션용이잖아. 조규성 앞살? 약간 비슷하지? 아, 이거 여자들 거 아니야? 아니, 빨리 물어봐, 빨리 물어봐. 이상해? 이걸로 하자. 그걸로 해, 이걸로 해. 아, 여기 사야 되나? 어. 줄 이렇게 사야 되는 거 같은데. 아니, 우리 계속 어. 오맨에서 봤어요. 맨에서 봐야 되는데. 맨 한 번만 보자. 형 올 때까지? 전 올 때까지? 어. 여기가 오맨이고. 아, 여기 다 오맨이야. 아니, 여기 이 나라가 그 성적 그런 거에 좀 개방적이란 말이야. 그게. 그 젠더 모시기에. 유니섹스.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유니섹스 붐. 어, 그럼. 나보고 이제 헷갈릴 거라고. 어쨌든 4불이면 괜찮지 않나? 어, 근데 너무 기지개 같은데. 다음 주에 테니스 보러 갈 때 쓰고 가면 돼. 오! 아이, 그런데 일을 여기서 봐야지. 딱 감이 오고 있어. 어? 봤어? 네, 감이 오고 있어. 봤어? 네, 다 왔어. 그래. 아, 챙이 너무 큰데. 이거야? 아니면 이거. 너무 할배 같은데, 이거? 여기 왜 거울어? 형, 할배잖아. 아, 빨리 해야겠다. 형, 저 잠깐, 다현이 형 모자 산다고. 연병해가지고. 몇 분 조금 걸릴 듯. 네.
난 이거 타면 안 돼? 이거 없나? 피는 거? 아우 거울이 없어. 이상해? 이거 아니야? 그냥 무난해요. 내려봐요 그냥. 어이 무난해. 괜찮아요 다. 무난하면 안 되는데. 어 뭐야 왜 이렇게 바로 되는구나. 친구랑 함께 하기로 했어. 얘가 제일 깐질한 것 같아. 왜? 접는 법 모르는데. 그럼 미개한 한국인 하면 돼. 진짜 미개하다. 알았어 빨리. 접는 법을 몰라. 이거 하나에 뭐 때려 넣는 걸 거야. 이거야. 진짜 미개하다. 진짜 중국인들도 안 그래. 진짜 너가 중국인들 역할 그럴 게 아니야. 아니 형. 에? 샘플이 더 필요해요. 아 그치. 이거 이렇게만 있으면은. 어우 어떻게 이뻐. 한번 입어보면 안 돼? 중국인들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어. 오케이. 너 이제 한국 사람으로 인정해줄게. 왜 이거까지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그거잖아. 겨울에 그 계단대 추우면 하는 거. 우리가 빠르는데. 갑시다. 와이드로 안 한 거지. 그냥 살짝 안 걷는 거지. 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근데 좀 넓네 광각이. 그러니까 광각으로 안 한, 설정 안 했거든. 광각으로 하면 이렇게 왜곡져 보여. 굴곡져 보여 화면이. 그래가지고 아까부터 이제 대형이 형 모르는 거 하지 말라니까. 그래 집 가서 찾아본다고. 안 그러면 집 가서 찾아보고. 병신 이걸 따라 한 거야? 이렇게 한다. 그렇게 여기 먹고 싶어? 아 뭔가 배고픈데? 가서 일단 고기를 먹자. 바로? 어, 나는 어때? 우선 좋아요. 먹고 나는 낚시 너희 그 찌하고 바늘하고 달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이 고기를 좀 구워줘. 오케이. 어때? 좋아요. 아 생각해보니까 미끼 안 샀네. 줄 수 없어요 근처에? 오기 전에 샀어야 했는데 정신이 없다 지금. 주유소로 가야겠다. 야, 미끼랑 돌멩이 음료수랑 음료수 몇 개랑 음료수 있어 갖고 왔어 내가. 그래요? 아, 그거는요? 맥주 뭐. 맥주 몇 캔이랑. 형님 여기서 드립도 안 돼요? 안 돼. 그 카트라이더 알죠? 바로 돌리는 거. 그 온라인 들어가기 전에 한 지나간 거 있잖아. 앞에 왼쪽 키 하다가 뒤에 오른쪽 키. 너 카트 좀 하냐? 대형이 형 모르는 거 하지 마. 나 알아. 카트 알지. 형 모를 수가 없지. 재민 시절을 그때 모르는. 그렇지. 나 때 나온 거야 그게. 그 카트. 기술 알아요? 뭐? 바로 돌리는 거? 형 김태환 알아요? 어? 김태환 알아요? 김태환. 너 알아 몰라? 알죠. 김태환 모르면 한국 사람 아니야. 아 그래? 아니.
오 예쁘다. 아이씨 이거 얼마? 써봐요. 괜찮은데? 징징이 같아. 내가 고른 게 제일 난 거 같아. 이거 뭐 살까? 응? 아이고 사겼다. 씨. Hello. 이렇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아니야? 지렁이 사는 거 아니에요, 원래? 아 여기 지렁이 안 써. 새우 써요? 새우 아니면은 정어리. 아 정어리. 뭐 할래? 다행이다. 저희는 모르니까. 새우 해요, 새우. 새우? 또 잘 잡히는 거. 새우 양이 많긴 하지. 이거 해. 남은 저희 그 라면에 넣어 먹고. 아까 뭐 여러 가지 산다 하지 않았나? 갈고리는 갈고리? 있어. 갈고리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올라 여기서 어제 책 이거 좀 책 다른 것도 한번 여기서 우리 아이스 좀 하나씩 먹을까요? 아 지금 먹을래? 아니 좋아요. 고기 먹고 딱 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너가 영어를 왜 아 이거 빵 하나 사갈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우리는 새우도 먹어야 돼. 발렛. 봉지? 봉지 없습니다. 아이고. 이 옷 이쁘지? 조기성 같은데? 그거 봤어요? 피직대학 인터뷰? 됐자 누구 인터뷰? 자기들이 조규성인 것처럼 해가지고 보면 저기서 뽑을 건데 저기 아까 아 차는 그냥 여기다 대고? 아니 차도 저도 대기 나올 것 같은데 와 좋다 와 괜찮나? 근데 형 진짜 감사해요 형 아니면 이런 거 못해보잖아요 가평 아니야 이거 가평? 가평이야? 저희는 가평 데려가 드릴게요 형 빠지 해봤어요? 빠지가 뭐야? 빠지 가야지 빠지가 이제 바나나 코트 같은 거 어때? 아 형 수영 못해도 돼요. 아니, 공용 조끼 물놀이 물놀이 괜찮잖아. 물놀이 괜찮아. 워터파크 같은 이런데 워터파크 같은 걸 만들어놨대. 저도 수영 못하는데 그거 했어요. 그래? 선크림 발랐지. 나 안 발랐. 하나 들고 가요 그냥. 나 바르고. 저번에 타가지고. 나도 선크림 한 번만 더 가. 어디. 네. 한국은 아니? 맞아요. 저 막걸리 좀 한 잔 받아가지고. 거기 좀 주고? 인심?
정말 죄송한데 저희가 깜빡하고 온 거 왜 그럴 것 같아? 아 그럼 안 되지 하는 생각보다 정말 깜빡해서 그런데 규정 부었거든요. 일단 가서 경례 받고 이것부터 보자. 경례 받고 아 컨텐츠가 좋아. 유튜브 끝나고 그래 그때 이제 경례할 때 이제 병인 척 해야 된다고 간부였단 척하면 안 돼. 병인 척해. 저 혹시 해병 인사 다녔는지 야, 뭐 먼저 볼까? 벌집이랑 그냥 삼겹 원래 좋은 거 나중에 끓여야 돼. 얘부터 일단 한번 갔다 와봐요. 가서 진상한 거 갔다 오시면 좀 그래야 저 고기 좀 드시겠어요? 저희가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어, 보자. 아이고, 됐다, 뜨거워, 뜨거워. 이제 불 들어오고 올라오고. 이거 누르면 그냥 되는 거예요? 어, 이거 누르고 불이 들어오면은, 여기 보니까 10분 동안 쓸 수 있대. 꺼지면은 또 누르면 또 10분 쓰고, 이렇게 하는 거. 아. 보통. 어, 봤잖아. 아니, 근데 그때는 제가 직접 하지 않고 옆에서 아, 그냥. 언제? 했어? 아, 그때? 그때는 이제 먹어! 이러면, 예! 이런 식이었어요? 어. 공원들이 다 이렇게 돼, 이런 식으로 돼. 공원들 가면은 바베큐 하는 느낌이 막 돼. 막 그러던데, 그. 고. 짠. 몇 대 맞아? 보자고. 이거를, 여기 구멍에다, 아니, 이렇게 맞춰서, 구멍에 맞춰가지고. 다 꺼졌네. 빡 꺼져, 빡. 뭐 쉬는 거 아니야? 어? 야, 빡이잖아. 벌써 끝났어? 뭔가 푸드득 했는데? 낚싯대에 민감해서 다행이네 다행이네. 이렇게 약해? 이렇게 약하진 않지만 이거를 선 끝을 여기 쭉 넣어가지고 저 끝에까지 나는 그래? 알겠습니다. I wanna love you. 아! 오징어 안 갖고 왔다. 야, 김일병. 김일병. 어우, 여기 자리 났네. 김일병! 여기? 가서 오징어 갖고 옵니다, 실시. 오징어 갖고 옵니다, 실시. 쓰레기 날라간다. 아. 어... 미개한 한국인 됐지? 누나 미개한 한국인데 괜찮아 유니폼 빌리는데 그런 짓 하지 말라 했잖아 내가 어? 다 가져가면 되죠 근데 저기 태극전사 한다고 그랬어 어, 왜 꼬였냐 이거 보이지 있잖아 꼬여 네. 대박 네. 나 저기 태극전사 한다고 그랬어 됐어 저 너무 멀리다 하나 대웅 형 낚시 잘하신다고 했는데 나한테 다 떠넘기는데 어떻게 생각해? 제가 할게요 좋아요 그래 잡무는 떠넘기는 법 아하이 가만히 있어 마 형이 하는 거야 잘하시는 게 어렵네 배 끝에서 좋다 행진들은 너무 생기한다 잘못했구만 왜요? 난 이거를 잘못했어 그래 이거 근데 잘못한 사람 추가요 끊고 새로 시작하는 것도 뭐지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형님께서 안 돼? 네, 형이 약시했던데 여기에요? 나? 네. 나 몇 년 됐지? 여기는요? 여기는 옛날에 바꿔주시니까 멜리 같은데 어, 뭐, 머리를 내리쳤네 이거 더 세게 쳐도 돼요? 그런 걸 동영상에 담았어야지 담겼을걸? 카멜라맨
죄송한데 안 돼. 해병대에게 불가능한 해병대에게 불가능한 거 찾았어? 없어요. 대형이 형 나중에 이러는 거 아니야? 야 선아 해병대 나오면 원래 다 저렇게 병신이냐? 인정하느냐 형이? 아니 인정 안 하는데? 공군이 문제가 있지? 이제 거의 다 갈고리 거는 거 맞죠? 여기다 걸고 이제 목줄을 다는 거지. 목줄? 형 이렇게 세 바퀴 들어갔어. 어 그리고 이제 이거를 여기 넣어서 세 번 돌려. 여기에요? 어. 근데 이거 여유분 얼마나 남겨야 돼? 나? 어? 그러니까 여기 세 번 돌릴 수 있을 정도는 돌려? 넣어야지. 그냥 돌리면 넘으면 돼. 어 딱 괜찮아. 괜찮아? 어 세 번 돌려. 말조롱 타면서 왜 안 아니 그게 뭐 어? 불빛이 아, 얼마 대디도 않고 막 그냥 아니 난 또 이게 좀 갈고리랑 거리가 멀어야 되는 줄 알았지. 형 서이클 먼저 해줘야겠다. 어, 아니에요. 할 수 있죠? 그럼요. 그렇게 하는 거 없어. 지금 고기들 지금 중국인들 다 잡아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세 바퀴 돌라고? 맞아. 그리고 쭉 당겨. 여기를 여기랑 여기를 잡고 끝을 끝을 잡고 손 빼고 쭉 당겨봐. 쭉 더 당겨. 꽉꽉꽉 당겨. 꽉. 마리가 없어요. 타이트하게. 어때?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네. 봤어? 오 한 번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자를 거야 여기. 예? 이 부분 필요 없으니까 끝 부분. 예? 어차피 여기다 갈고리 넣을 거여서. 이거는 버리고. 여기다가 아 이거 장비가 많이 들어가네. 낚싯대 하나만 있으면 그런 거 아니야? 이거 다 세팅된 낚싯대였어요. 나 그거 사고 싶은데. 너씨 이거를 내가 K 만드는 거 맞지? 이거를 이거 했던 것처럼 세 번 감아서 세 번 넣었다가 알겠습니다. 너씨 할 줄 안 되네. 몰라요, 저. 존나 무식하게. 낚시 한다는 게, 한다는 거였지. 케이마트 단둘이 갔으면, 저, 단둘이 가서 해가지고. 낚싯대를 만들 수 있다고는 안 했어. 아. 한 뼘 정도 생겨나. 이 정도. 그리고 여기 잡고 여기. 손가락. 이걸 풀어줘. 이렇게 안고 해줘요? 아까비 뒤졌어야 되는데. 한번 해봐. 말을 그렇게 해요. 아, 형표야, 뭐, 형표야. 파는 거 아니죠? 자, 이걸 이렇게. 속도 더 내려놓자. 위에서 멈추는 느낌으로 여기 거잡고 없어. 어 그렇지. 그리고 잠궈. 어 살짝 당겨줘 이걸로. 오케이 그만. 그리고 내려. 낚시대 내려. 그리고 봐. 가라앉는다. 가라앉네. 지가 가라앉아. 이런 찌를 할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나와? 나 이거 어떻게? 아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풀어 풀어 줄을 풀어. 줄 풀어? 어 그 나 또 놓고 줄을 풀어. 아 이거 이거
어 풀어 어 락을 풀어 왜요? 락을 풀어야 고글 내리지 일로 당겨서 일로 육지 쪽으로 풀어? 어 풀어 어 그리고 장고 그래야 내가 풀어주지 이걸 두고 있어 아 놔둬 나 감지 말고 잡고 있어 어떤 그러니까 어떤 장이지 내가 하잖아 아 이게 잡고 있는 거야 가라앉는 게 너 찍었어 그냥 보면서 잡은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형 이거 가라앉는 게 그거야 가라앉았는데 형 난 또 불량인 줄 알았는데 봐봐 되게 느끼게 채니까 네. 내가 바늘 삼켜버렸잖아 저 안에까지 있는 거 지금 아. 원래는 입에 입술에 걸려야 돼 입술에 아 방금 네가 형이 걸렸는데요 하고 시간이 끄니까 아. 얘가 삼킨 거 너무 늦으니까 아 꿀꺽? 응 꿀꺽 그러니까 안 놨구나 그러니까 얘가 도망가고 싶어도 못 도망간 거지 지금 너 잔인해 잔인해 잡았네 산아 낚시 어려워? 아니 너 한 시간 동안 뭐 했어? 아 자존심 상하네 이러면 이제 바늘 빼기 힘들지 이제 얘는 죽은 거지 아 물고기를 위해서라도 이제 여러분 낚시가 이렇게 쉽습니다 얘는 어쩔 수 없이 잘라야 돼 이걸로 잘라서 어, 뒤졌네 어 자르고 어 형 잔인해 이런 거 바늘 다시 달아야 돼 저거 저거 있어 봐봐 이거. 아 근데 느낌 왔어요 또? 네 이게 진짜 동물의 숨이랑 똑같은데요? 어 그 미끼 없잖아 네 물었다 놨다 물었다 놨다 이렇게 그래. 하다가 어. 확 들어야 돼? 아니 이게 물고 내려가면은 네. 확 들어 들어야 돼요? 들어야 들어야지 땡기는 거는 들고 땡기는 거야 아. 왜냐면 드는 동작이 바늘을 이래 거는 거야 이해 오케이? 네 드는 동작이 바늘 입에 거는 거야 아까는 진짜 운이 좋았던 거네요 아까 운이 좋았지 멍청한 애가 삼켜서 그치 됐어 이제